I 하겠습니다. I 공개합니다. 물병 모양은 초록색은 썩은 물병, 파란색은 싱싱한 물병. 아까 O는 오현민, I는 저 해가지고 현민이는 참 싱싱한 물병인데 나는 이끼 낀 물병을 집에 갖고 있네. I 공개합니다. 그분께 되게 죄송하고 오늘 데스매치 상대로 전 최정문 씨 지목하겠습니다. 최정문 씨 지목하겠습니다. 방에서 저랑 잠깐 얘기하고 싶으신 분 가시죠. 빌로. 지금 빌로 가겠습니다. 졌으니까 빌어야 돼. 1대1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15를 내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사실 형이나 경란 누나를 지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문이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정문이 찍었으면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정문이로 완전 배신당 알고 있어? 무슨 배신? 오늘? 오늘 나한테 다 알려줬어. 오늘 나한테 다 알려주고 그 막판에도 정문이가 1위 말고 오셨어. 정문이가 나한테 친구 줘가지고 또 우리가 막판에 시드카드를 안 뽑은 이유가 정문이가 먹을 줄 알고 1위 갈았으니까 그럴 줄 알고 안 뽑은 거야. 왜냐면은 몰랐으면 우리는 당연히 시드카드를 뽑아야지만 변수가 생기잖아. 또 날 배신한 거야. 오늘 배신 두 번 하고 있으니까. 15를 내신 거는? 정문이 영향이 크지. 정문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애초에 그게 컸어. 정문이가 그런 애매한 양다리가 있었다는 걸 듣고 저번 주에 그랬던 어떤 친구에 집착하는 모습이라든지 되게 팀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고 앞으로도 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팀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되게 죄송하고 오늘 데스매치 상대로 저는 최정문 씨 지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다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 다 레츠를 받은 건데 뭐 그 원인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7회전 데스매치는 같은 그림찾기입니다. 같은 그림찾기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그림카드와 그림판에 숨겨진 같은 그림을 찾아내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알파벳으로 표기된 16개의 판 이 판의 뒷면에는 각기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게임은 20장의 그린카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개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진행합니다. 각각의 컨베이어 벨트에는 그림판에 있는 16개의 그림과 같은 그린카드 3묶음 총 48장을 섞어 첫 번째 빈칸부터 차례로 20장의 그린카드가 채워지게 됩니다. 두 플레이어는 컨베이어 벨트에 표기되어 있는 시작점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말을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칸에 있는 그린카드와 같은 그림을 그림판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그림판에 있는 알파벳을 활용해 앞면의 그림을 확인합니다. 선택한 그림이 다음 칸의 그린카드와 일치할 경우 한 칸 앞으로 전진하며 이어서 그림판의 그림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그림을 찾지 못할 때까지 계속 전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택한 그림이 다음 칸의 그린카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한 칸 후진하며 맨 앞쪽에 새로운 그린카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는 상대 플레이어에게 넘어갑니다. 한 플레이어의 말이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면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카드를 계속 맞추지 못해 한 플레이어의 말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지게 되면 해당 플레이어의 패배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7회전 최종 탈락자를 가리는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일단 다 여는 전략으로 가야겠다. 기왕 다 열 거 여기저기 여느니 하나하나 차례차례 여는 게 저도 외우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A 열겠습니다. 네, 최정우 씨 A. A 공개합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가 뒤로 한 칸 후진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우 씨. 알파벳을 불러주십시오. 정문 씨도 저랑 같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16개를 최대한 빨리 까자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L 하겠습니다. 네, L 공개합니다. 네, 정답. 오. 우와, 참 찍기도 잘 찍네. 같은 전략인데 이렇게 잘 찍다니. 네, 김경훈 씨 자신의 말을 한 칸 앞으로 전진해 주십시오. 네, 그럼 김경훈 씨 한 번 더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I 하겠습니다. When you're afraid, close your eyes and count to five.
네, 틀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한칸 뒤로 후진합니다. 네, 다음은 최정우 씨,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5 하겠습니다. 네.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정답. 최정우 씨, 말을 한칸 앞으로 전진해 주십시오. 최정우 씨, 알파벳을 한번 더 불러주십시오. 유하겠습니다. 유 오픈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한 칸 뒤로 후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훈 씨. 오 하겠습니다. 네, 정답. 말은 한 칸 앞으로 전진해 주십시오. 이 하겠습니다. 정답, 말을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아이 하겠습니다. 아이. 네, 정답. 야, 잘한다. 네. M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가 뒤로 한 칸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정우 씨,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S 하겠습니다. 네, 최정우 씨, S 공개합니다. 틀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한 칸 뒤로 후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우 씨. T 하겠습니다. 김경우 씨, T 공개합니다. 네, 틀렸습니다. 다음은 최정우 씨. 경우 오빠가 마침 T를 열어줘서 바로 나오는 타일이길래 T를 열고 T 하겠습니다. 네, 다시 최정문 씨,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빨리 하자. Y 바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제 시간이니까 한번 쭉 되짚어보고 확실한 Y를 열었는데 Y 하겠습니다. 네, 정답. 최정우 씨, 알파벳을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그 다음 타일을 제가 모르는 타일이었어요. N 하겠습니다. 네, N 공개합니다. 틀렸습니다. 김경우 씨? N. 네, N. 정답. 예, 말을 한 칸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M 하겠습니다. M 공개합니다. 네, 정답. 앞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S 하겠습니다. 네, S 공개합니다. 네, 정답. 바로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와, 아우, 잘한다. Y 하겠습니다. Y. 네, 정답. U 하겠습니다. U 공개합니다. 정답. 와, 야, 씨.
E 하겠습니다. E 공개합니다. 합니다. 네, 정답. 또 이해하겠습니다. 정답. 이유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시간 날 때 알파벳마다 단어만 만들어 놨었어요. 단어만 만들어서 그냥 그걸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연상하려고만 노력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는 아영이었고요. 신아영 씨였고 X자 대칭이 파란색이 나와서 그건 스머프 분장을 하고 펌프 게임을 하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고 L은 러브해서 여자친구 있었을 때 뭐 별을 봤던 그런 빨간색 십자가는 적십자 노란색 대각선 X는 바나나 복장을 한 누군가 스톰프를 하는 거 노란색 나비 모양이 나비 소용돌이 초록색은 재활용 빨간색 대각선 이런 거는 장미 네 그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간경을 와 아이 하겠습니다 아이 공개합니다 물병 모양은 초록색은 썩은 물병, 파란색은 싱싱한 물병. 아까 O는 오현민, I는 저 해가지고 현민이는 참 싱싱한 물병인데 나는 이끼 낀 물병을 집에 갖고 있네. I 공개합니다. 네, 정답. 김경호 씨의 말이 결승전에 도착했습니다. 김경호 씨의 승리로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가 좋지 않았거나 제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열었다고 해서 제가 더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확률이니까. 거의 반반이었던 그 확률에서 경훈 오빠한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지니어스 7전의 탈락자는 최정훈 씨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유능한 스파이는 손쉽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군에게는 고급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에게는 거짓 정보를 혼란에 빠뜨리죠. 하지만 스파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7회전에서 살아남은 6분의 플레이어 여러분, 8회전 게임에서 뵙겠습니다.